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현장에는 국회,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기념사를 시작으로 통일교육 유공자 포상, 통일교육주간 배지 수여식, 어린이 기자단 합창단의 축하 공연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아이들에게 통일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창설 3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81년 설립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단체로 통일포럼 및 통일강좌를 여는 등 통일 미래에 주안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통일부 김형석 차관도 현장에 참석해 국민의 화합과 통일 역량 구축에 헌신을 다한 중앙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창설 36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통일부는 매년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구축시키고자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기를 맞이한 어린이 기자단은 더 커진 규모로 알찬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발대식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통일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기자단.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통일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켰었는데요. 이번 달은 사실은 한 거를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통일 공감대에 많은 것 같아요. 번뜩이는 기자 정신으로 아이들이 전해주는 통일 기사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난달 28일 제6기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앞두고 어린이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통일교육원에 모였습니다. 예비 기자가 될 아이들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했는데요. 저는 기자가 돼서 기사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아이들 모두의 마음이겠죠? 이어서 본격적인 제6기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이 시작됐습니다. 위촉장 김한경. 위 어린이를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6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로 위촉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23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어린이 기자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초등학생의 시선에서 본 통일 뉴스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꿈과 길을 발휘하여 행복한 통일 한반도를 그려내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주요 장소를 견학하며 통일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해왔는데요. 하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기자단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심을 기르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통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아이들이 직접 쓴 통일 뉴스에 기록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블로그에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통일 토크놀이 시간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통일 토크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아이들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을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지켜볼까요? 이 손의 의미는 통일이 되어 연결된다는 의미고 여기 왼쪽 사진은 통일이 된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기차를 타고 대륙을 이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표현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협동을 말하고 싶은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잘 보면 남한과 북한이 써 있는데 남한의 그런 그 기술력과 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정말 평화통일된 그런 멋있는 나라가 완성될 것 같다는 걸 한눈에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의 그림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통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기자로서. 크면서 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데 어떤 좋은 방향 같은 걸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제6기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한 해를 통일 뉴스로 가득 채울 어린이 기자들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남과 북의 사건을 주제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통일발자국입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은 38선을 기준으로 서신과 통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단절되는데요. 4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됩니다. 바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이후부터인데요. 통일발자국에서 그날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0일에 조두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는 남북한 1971년 8월 12일 대한 적십자사는 방송을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찾기를 제의합니다. 조두선 총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북한 적십자사가 방송 통신망 또는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나 이밖에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한편 1945년 38선이 생기면서 남북의 서신과 통신, 사람들 간의 왕래가 단절돼 있던 시절 남과 북이 연락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이용했던 건데요. 꿈에도 그리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그날은 언제일까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콘크리트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각각 같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1992년 5월 18일 남북연락사무소라 써진 현판이 평화의 집에 걸리는데요. 같은 시각 북쪽 통일각에서도 남북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연락 업무를 맡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1992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고위급 회담의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였던 정원식 전 총리는 당시 회담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여러 공산 국가들이 전부 무너지고 민주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쪽도 거기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됐죠. 남북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상호 협력하고 상호 교류하고 하는 이런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락사무소가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판문점에는 1970년대부터 적십자 연락사무소가 운영되어 왔는데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당국 간 연락 업무와 적십자사 간 연락 업무가 분리됩니다. 연락사무소가 생기고 1년 뒤,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되는데요.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성사시키자. 성사시키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내려온 연락관이 어떤 놈이 그
그 제 식권이 있는 놈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그 뭔 얘기냐 그러길래 이제 그 남북 최고 책임자 회담을 성사시켜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보고 평양 오라는 거 아니냐. 우리 대통령 모시고 평양 오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하지만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7월 2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무산됩니다. 남북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직통전화는 두 회선. 평일에 일정 시간 두 차례씩 시험통화를 하며 남북연락채널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남북의 첫 직통전화는 1971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에 개통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직통전화 가설을 진두지휘한 조홍영 선생. 26년 4개월간 판문점을 지킨 통신 전문가입니다. 71년 9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 9월 22일 아침 10시부터 자유지 판문각 간 남북 직통전화 가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직원 한 명에 두 명을 지원받아서 가설 요원 3명이 작업을 하는데 10시 시작해서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북쪽 기자들이 수십 명이 내려와 우리 작업인원 또는 관련 인원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자꾸 질문을 하고 하니까 당시 제1세의 경비대대 소대장 이중희가 퇴거 요청이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퇴거해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자유집 잔디밭에 둘러넣어서 숨을 가다듬고 있다가 경비병력을 증원해서 그 다음에 아마 한 시간 정도 가설 작업을 자유집 판문각 간에 두 회선을 가설했습니다. 가설 후 시험 개통 시험 통화를 하는 그 기쁨은 사고 없이 무서운 상황에서 사고 없이 마쳤다는 그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기쁨도 못 늘리고 긴장이 풀려서 맥이 싹 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전화선을 연결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같은 현판을 내걸며 설레었던 그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연락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